안녕하세요. 자취아재입니다. 예, 칼 어떻게 갈아야 될지 영상도 잠깐 찍을 생각인데 오늘은 이론적인 부분을 조금 얘기를 드릴게요. 칼은 크게 뭐두 종류라고 해요. 쓰임에 따라 사시미나 뭐 조그만 패티 나이프나 아니면 셰프 나이프 같은 걸로 나눠지고 그리고 형태에 따라 이렇게 편날과 양날이 있습니다. 어떻게 날이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이렇게 더 쉽게 갈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. 칼이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. 이게 날로 날을 이렇게 모양을 그려낸 거고요. 우리가 처음에 칼을 가셔야 될때요 날을 갈아야 되겠죠. 요 부분 얼마만큼 눕혀서 갔느냐에 따라 가로움에 약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 보통 내가 만일 세워서 갈면 칼이 뭐 이건 극단적인 그림인데요. 요렇게 세워서 갈면 요렇게밖에 각이 안 생깁니다. 그렇게 되면 이렇게 야채를 자를 때 약간 중간에 막 깨지거나 그런 느낌도 있을 겁니다. 물론 가정용 칼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칼날 길이가 좀 얇기 때문에 요렇게 갈아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. 예, 근데 조금 가격을 하는 칼은 칼 두께라고 해야 되나? 그게 좀 넓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리고 칼을 눕혀서 갈면 약간 이건 좀 극단적으로 그렸습니다. 이렇게 되겠죠. 근데 이렇게 갈았을 때랑 이렇게 갈았을 때랑 장단점이 있습니다. 이렇게 갈았을 때 장점은 칼날이 쉽게 무디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단점은 물론 좀잘안 되겠죠. 샤프하게 진짜 깨끗하게 안 잘리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이렇게 많이 눕혀서 갈았을 때 칼이 아주 잘 듭니다. 여기서 두께까지 얇다고 하면 진짜 잘 들겠죠. 근데 쉽게 잘 부러지거나 날이 쉽게 무뎌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내가 얼마나 눕혀서 갈지에 따라 어떻게 갈아야 될지 그걸 고민을 먼저 좀 해봐야 됩니다. 내가 날카로움을 원하는 스타일이다 하면 조금 눕혀서 갈면 되고, 내가 조금 칼 두께도 얇고, 그러니까 조금 빨리 갈고 싶다. 중요한 거는 칼을 눕혀서 갈든 뭐 세워서 갈든 칼을 한쪽 면을 일단 갈게 되면 이렇게 내가 칼이 갈린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나게 됩니다. 거의 일정하게. 요게 눕혀서 갈면 요 폭이 좀 많이 늘어나겠죠. 폭을 여기 처음부터 요 끝까지 일정하게 나와야 됩니다. 먼저 칼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갈 상태라고 생각하고 일단 숫돌을 한 면을 갈게 됩니다. 만일 뭐 이쪽 면을 이렇게 숫돌에 이게 숫돌부입니다. 숫돌부. 이렇게 눕혀가지고 이렇게 갈게 됩니다.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숫돌면이 닿겠죠. 예, 그러면 요 부분을 요칼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갈아줍니다. 요 끝이 살짝 요렇게 끝에가 요거는 뭐 확대한 사진입니다. 요거는 진짜 눈에 보이진 않을 거예요. 요 부분이 요 끝에 요 면을 계속 갈게 되면 요 끝에가 이쪽으로 살짝 휠 겁니다. 그래서 내가 만일 이게 숫돌이다 이렇게 밀어가지고 가셨다면 이면이 까칠까칠하게 나올 겁니다. 이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까칠까칠하게 나와야 돼요. 이렇게 칼을 같은 각도로 이렇게 가시게 되면 요면이 손에 걸리는 부분이 다 있어야 됩니다. 이쪽에서 만약 한쪽 부분이 안 걸린다 그러면 이 부분만 가는 게 아니고 더 전체적으로 계속 갈아줍니다. 전체적으로 그래야지 변형이 안 옵니다. 예. 그러니까 이한 부분이 안 걸린다고 해가지고 뭐이 부분만 가시면 변형이 옵니다. 물론 이 뒤에 부분은 조금 뭐안 걸리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
살짝 갈아주면, 천재적으로 균일하게 갈아주면 이렇게 원래 칼이 생산된 그 모양으로 이렇게 옵니다. 한면 내가 갈려고 하는 면이 연마가 이렇게 언제 종료됐는지 기준을 잡으면 여기 전체적으로 다 까칠까칠하게 솟아오르면 여기 다 갈린 상태입니다. 뒤집어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. 예. 뒷면도 물론 뭐 같이 마찬가지입니다. 뒷면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각을 가지고 계속 갈아줍니다. 예. 이것도 물론 요 뒷면이 까칠까칠하게 지금 여기 있는 거를 또 이쪽을 또 수터를 이렇게 대고 계속 갈아줍니다. 그러면 요 여기 나오겠죠. 그러면 마지막으로 생각할 거는 마무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. 처음에 이쪽 면을 갈아서 요 끝에 이렇게 나왔는 거는 또 이쪽 면을 이렇게 갈면 또 이쪽 면이 이렇게 됩니다. 그러니까 요게 한번 갔다가 이렇게 두번딱 이렇게 갑니다. 이렇게 확대하면 요게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간 상태거든요. 근데 요게 뭐 자동으로 떨어지진 않습니다. 예,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요걸 왜 떨어뜨려야 되냐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철사 같은 거를 이렇게 휘었다가 폈다가 휘었다가 폈다가 하게 되면 이게 열이 좀 발생합니다. 금속 내에서.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이렇게 딱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. 예.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보통 마무리 숫돌이나 뭐 신문지 가죽으로 이렇게 보통 날털기라고 합니다. 자, 일단은 자, 정리를 할게요. 내가 얼만큼 눕혀서 갈지 각도를 이렇게 처음에 정해주시면 되고, 두 번째, 그리고 한쪽 면을 갈아서 이렇게 한쪽 면을 갈아서 이렇게 한쪽 반대면이 까칠까칠할 정도로 전체적으로 갈아주시면 되고, 또 그다음 채또 반대편 맞은편으로 또 갈아주시고, 마지막에 이렇게 방수가 높은 숫돌로 날털기를 해주거나 신문지로 날을 털거나 뭐 가죽 뭐옷뭐 수건 타월 같은 걸로 이렇게 날털기를 하게 되고 끝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또 떨어지게 됩니다. 예. 떨어지게 되면 마지막에 남은 게 이렇게 날이 형성이 됩니다. 예. 그리고 뭐 요거는 뭐 미세한 숫돌이 있으면 더더욱 더 날을 샤프하게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보통 가정에서는 뭐 흔하게 신문지 같은 게 있으니까 신문지로 뭐 떨어져도 그게 뭐 가정에서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. 예. 다음에 칼뭐 연마하는 영상을 다시 올리겠습니다. 예.